안녕하십니까, 이르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판매 1위 마페이 한국지사 천안 공장에 와봤습니다. 여기에 왜 왔냐고요? 바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 제품 때문입니다. 울트라 본드 P9801K입니다. 강마루 본드이고요. 유럽에서 사용되는 원목마루, 강마루를 접착할 때 쓰는 제품이고요. 진짜 친환경 제품입니다. 탄성이 굉장히 좋고요. 폴리우레탄계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인 게 뭐냐면 최소 1dB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생활 공간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정말 좋잖아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접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마루 접착할 때는 본드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색상, 원목마루를 할 것인지 강마루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만 줄 것입니다. 본드가 정말 친환경인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탄성이 있어서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공간에 이제 마루를 깔 텐데요. 까는 데 있어서 마루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마루고 하나는 강화마루입니다. 어떤 게 강화마루고 어떤 게 강마루일까요? 강화마루는 이렇게 코팅이 돼 있고 부직포를 깔고 껴맞춰서 띄움 시공을 합니다. 난방이 틀어지는 공간에서는 항상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쪽 사이사이 이음새의 조인트 부분이 벌어지게 되는 하자를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또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강화마루는 상업 공간에 많이 들어가고요. 물이 닿지 않고 난방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런 생활 공간에는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마루는 합판마루의 장점과 강화마루의 장점이 결합된 겁니다. 위에는 탄판하게 습도에도 강하고 합판으로 해서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난방이 되는 부위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스크래치를 좀 덜 나게 하고 청소가 용이하고 이런 장점이 이렇게 있고요. 원목마루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죠. 나무 자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처럼 합판 형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강마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접착식으로 되는데 본드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본드 요철을 내서 접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친환경 요소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콘크리트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유해 성분이 나오거든요. 본드로 한번 막을 씌워주면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유럽 등급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성이 있는 폴리우레탄계 친환경 제품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페이 한국지사의 우리 R&D 센터의 극재현 과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공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결과물 진짜 친환경인지 접착은 잘 되는지 탄성은 있는지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재현 과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과장님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페이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재현 과장입니다. 강마루 본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묻히는 제품이고 마루를 주문을 하게 되면 접착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제조사에서 같이 따라가는 형태의 제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보면은 P9001K 제품을 저희 유통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었거든요. 수입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나오게 돼서 좀 되게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울트라본드 P98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우레탄계 제품으로서 P990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되긴 하지만 더 고탄성의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조금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환경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 기관지에 좀 취약하신 분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층간소음에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알고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강마루가 하자가 많이 나는 형태는 아니었잖아요. 물이 많이 닿고 보제는 좀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보수용으로는 좀 어떤가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현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 제품을 따로 추가적으로 사용하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강마루를 시공을 해볼 건데요. 시공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가 일단 깔끔하게 되어야 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린 그립을 사용을 해가지고 플레이탑 30K 아니면 CD1을 사용을 해가지고 크랙을 보수하고 나서 위에 본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에코프린 그립은 비흡수면 프라이머잖아요. 방통면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방통면 같이 흡수가 덜 되는 그런 면에 탁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에코프린 그립을 시공을 하고 나서 평탄화 작업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울트라 플랜은 어떤 제품이에요? 울트라 플랜은 면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 수평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강도도 되게 우수하고 여러 탄성이나 문제가 될 만한 바닥 부분에 크랙 같은 것도 적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랙이 있는데 바로 우탈라 플랜 수평몰타를 사용을 해도 되나요? 가급적이면은 플레인탑 30K와 같은 부수제를 사용하셔서 크랙을 메꾸신 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플레인탑 30K는 초속경인가요? 플레인탑 30K는 초속경은 아닌데 얇게 바르는 용도여서 경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CD1이나 CX1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속경형 제품이기 때문에 보수 같은 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울트라 플랜 같은 경우에도 하루 있다가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뭐 본드 작업하실 때 이렇게 요철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작업하시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본드 장판을 붙이실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탄화가 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시기도 하고 추후에 문제가 된 것도 덜 할 수도 있죠. 2핵형하고 1핵형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공성이나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서 1핵형으로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구워서 펴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그 본드를 바를 때 일자 형태가 있고 막 부채꼴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제일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부채꼴 형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많이 시공을 하시죠. 느낌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뭔가 그 꾸덕꾸덕한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마루는 제가 한번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몇 장 좀 붙여봤습니다. 시공하다 보니까 접착제가 좀 상당히 좀 묻었어요. 이런 거 혹시 지우는 게 있나요? 클리너 L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셔서 닦아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경화되기 전에 뿌려가지고 닦아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전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면에 뭐 크랙 같은 거를 보수하시고 나서 완전 경화가 되고 나서 시공을 하시는 게 좋고 하지면에서 수분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에코프림 PU1K라는 제품을 사용하셔가지고 하지면에 코팅을 하셔서 수분 올라오는 걸 방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강마루 시공할 때 난방을 틀고 해야지 방토면이 하자를 다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서 강마루 하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틀어놓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게 되면 수분도 많이 증발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난방을 틀고 다음에 시공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면 온도가 10도에서 25도 사이 살짝 서늘한 정도의 온도로 맞춰놓고 시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시공 전에 크랙 보수나 평탄화 작업, 초속형 제품과 단단한 제품이 있고 시공할 때 우철압 본드 P980-1K는 1핵형이라서 발음성이 좋고 탄성이 좋다. 그래서 하자율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 저희가 시공을 마쳤고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건조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질문 드리고 결과물도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굳는 시간은 12시간 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반나절이면 다 굳는 거네요. 지금은 경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보시면 완전 건조는 만 하루? 네, 만 하루 정도. 아, 그러면 만 하루가 됐으니까 건조가 된 거네요. 접착이 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밀었을 때는 전혀 움직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접착은 잘 됐습니다. 옆에 좀 더 발라놓은 게 있었잖아요. 얘가 탄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뛰거나 그럴 때 이게 충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층간소음에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트라폰드 P980 1K 굉장히 작업성도 좋았고요. 그리고 탄성도 되게 좋고 접착력 아주 좋고 빨리 건조가 됩니다. 12시간에는 경보행이 된다고 하고 만 하루가 지나니까 완벽하게 잘 시공이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층간소음이 방지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인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라서 이제 한번 인장력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복원력도 되게 좋고요. 이게 늘어났을 때 돌아오지 않은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어나서 찢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 정도 탄성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CRC 보드 표면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보드에 이제 접착이 잘 돼서 그 정도의 접착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트라폰드 P980 1K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또 마페이 R&D 센터 박재영 과장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